전입견에 대해서 얘기해 줄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. 그래서 도어 생활 해봤어요. 제가 또 이제 그 밀로그 올리면서도 그런 얘기 나올 것 같아서. 그리고 또 지금 제가 불어에 대해서 이렇게 막그 수업을 좀 간단한 수업을 하니까 프랑스에 가면은 프랑스 사람들이 영어를 너무 싫어해서 영어를 알아들어도 무조건 대답을 안 하겠다고 이런 얘기를 많이 나오잖아요. 이거는 여러분 fake news입니다. 이거는 선입견입니다. 프랑스 사람들도 한국 사람만큼 영어를 못합니다. 영어를 못해서 답을 안 해주는 거예요. 이거는 뭐 자기가 알아들었는데 뇌에서는 와 내가 영국을 너무 싫어, 미국 너무 싫어, 이걸 절대 안 쓰겠다 그런 사람이 없어요. 프랑스 사람들은 굉장히 영어를 못해요. 에, 그 영어를 못해서 사실은 놀림도 많이 받고 있거든요. 다른 유럽 국가들한테 뭐 독일들은 영어 좀더 언어를 좀더 잘하고 그래서 이거는 진짜 잘못된 얘기인데 선입견인데 솔직히 말하면 약간 그 한국에서도 Where can I go for, I don't know, for lunch?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얘기하면은 영어로 못하면 어우 이렇게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. 똑같아요. 똑같습니다. 예. 저그 선입견 왜 나오는지 알고 싶은데 이게 여러분 생각보다 프랑스 사람들은 그걸 자부심 때문에 너무 이렇게 너무 센 자부심 때문에 이렇게 못한다고 막 얘기를 안 해준다고 그런 걸 전혀 없습니다. 예. 편견을 좀 계속 이렇게 깨야 될것 같아서 망치로 계속 깨야 될것 같아서. 근데 그 얘기를 왜 나온 거예요? 이게 진짜 나는 너무 약간 논리적으로 말이 안 돼가지고 내가 봤을 때는 진짜 꼼꼼히 생각해봤었는데 옛날에 아예 우리나라 말은 좀더 발전시키려고 죽으면 안 되니까 계속 이렇게 영어를 공부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죠. 예. 근데 이거는 50년대, 60년대. 예, 이제 완전 옛날 얘기인데, 아마 그 얘기를 듣고, 이게 프랑스 사람들이 이렇게 워낙 이게 언어에 대한 그런 자부심이 크다 보니까, 알아들어도 이게는 안 하는, 말안 하는 거야. 막 그런 말을 점점 바꾸는 것 같아요. 프랑스 사람들이 영어를 이렇게 막, 못한다고 사실이지만 젊은 사람들은 일단은 기본적인 영어를 할 거예요. 예, 천천히 얘기를 해서 기본적인 영어를 다할 건데 어느 정도 이렇게 알아듣는 건데 그것도 표현을 못하니까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한국에서는 막 되게 많잖아요. 근데 그 사람들이 뭐 한국말 너무 한국어에 대해서 너무 자부심이 세서 이게 외국인한테 안 알려줬다 그런 얘기를 안 나오잖아요. 똑같아요. 예. 그리고 아마 파리시앙의 이미지 안 좋아서 더 그런 것 같아요. 이게 결국은 이 선입견 이유는 담양입니다. 이게 이렇게 끝내고 싶었어.